여러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할 사람 없는 남자들 빼고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자고 하지 않는 이유. 책임지기가 부담되거나 싫어서 혹은 현재가 좋아서? 저는 솔직하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성분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안 하는 건 그 여자와 결혼 생각이 크게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랑은 죽어도 결혼 안 해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너의 모습은 결혼을 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다. 언니, 인기 많은 모태솔로 남자 꼬시는 법 좀요. 그냥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데 어떻게 꼬시면 좋을까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걔 좋아하는 애가 대학교에 네다섯 명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다섯 명이든 40명이든 내가 관심 없는 애가 날 좋아하겠지. 내가 호감을 느끼는 정도의 애가 아니겠지. 영화 보기로 했어. 영화 보기로 했으면 꼬시는 법은 정해져 있지. 보통 남자분들이 오늘 진짜 즐거웠다 하는 건 지 말 많이 하고 왔을 때 즐거웠다 그래요. 상대가 잘 들어주고 잘 웃어줬어. 그럼 오늘 최고의 날이었어. 그 남자에게는. 그럼 이제 또 말하고 싶거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요즘도 아직도 남자가 먼저 고백해주고 희생해주고 말 걸어주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나요? 여자들이 기다리는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의 자기 주도적인 여성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쟁취를 하겠죠. 하지만 아직도 90% 이상의 여성분들은 고백해주고 말 걸어주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깁니다. 저거를 띠껍게 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그 10%를 기다리시면 되죠.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이랑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이 노는데 그 지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지진 못하겠고 저도 제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헤어지세요, 남자친구랑. 그리고 그 지인이랑 사귀긴 힘듭니다. 내가 사연자님한테 왜 헤어지라고 하냐면요. 나 그 경험 해봤어. 근데 시간이 되게 지나 보니까 그냥 그때의 감정이었을 뿐이고 그때는 막 그게 막 전부인 것 같고 그 남자친구의 지인이 너무 좋고 얘 놓치면 안 될 거 막 그렇지? 아니야. 그런 관계라면 어차피 그 남자친구의 지인과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의 지인한테 관심이 있는 이상 그 남자친구와도 잘 될 수가 없어. 길게 시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을 그렇게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저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 근데 진짜 시간 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도 그 짓을 몇 년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지혜님, 30대 남자는 능력 vs 외모 관리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나요?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재용은 외모 관리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죠? 이재용님 실제로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실물 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일단 키가 진짜 크시고 어깨가 정말 넓고 운동 진짜 늘 하시고 몇 살이신데 그분이. 연락은 서로 연연하지 않고 만날 때 화끈하게 잘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남친이 한 달 넘게 본가 가야 한다고 데이트를 안 해요. 안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배려를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도 본가가 멀어요. 매주 본가를 간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안 만났다? 정확하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거기 정말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지금 여자친구를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제주도에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되죠.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본가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매주 가야 되는 거면 나 인정. 본가가 어디든. 같은 지역에 있는데 쉬는 날마다 본가를 가야 돼서 뭐 날 못 만난 지 한 달이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약속 시간에 빨리 나가야 된 이유, 소개팅. 보통 여성분은 정각에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각에 맞춰서 가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 빨리 온 친구들이 있어. 내가 좀 늦게 가잖아?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야 돼.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고. 15분, 20분 일찍 도착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평소 약속 시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은 그래야 딱 시간 맞춰서 도착해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일찍 도착하는 건 굉장히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지님, 여자 방생도 있나요? 남자 방생 영상은 있는데 여자 방생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방생하면 안 돼요. 여자는 집착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방생시키면 여자는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고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집니다. 고백 타이밍은 어떻게 잡죠?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해서 될 사이면 언제 해도 돼요. 갑자기 밥 먹다가 해도 되고요. 영화 보다가 해도 되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해도 되고요. 만나자마자 해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그 고백을 받아줄 사이면 주춤주춤하다가 공을 뺏기죠. 공은 왔을 때 바로 차야 됩니다. 양쪽 발 몇 번 헛발짓을 하면 공 뺏겨. 타이밍이 없다 이거예요. 느낌 왔을 때 바로 질러야지. 주춤? 하는 순간 또 다음날 지나가고 그렇게 되지.
처음 본 여자랑 원나잇을 했는데 집에 잘 들어갔냐 연락하고 다음날 카톡하니 일시파는데 뭘까요? 모기는 한번 잤다 끝. 그건 잘 생각은 없겠지. 여자 40이 넘어가면 나이에 대한 조급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인님 20살로 보여요. 이거는 안 믿지. 너무하잖아. 적당히. 몇 살부터 임신을 혼수로 해가도 봐주는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친구가 36살 때 혼전 임신을 해서 인스타에 결혼을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되게 새삼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있었는데 제가 36인데 지금 이렇게 생명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리 계획된 건 아니어서요. 하지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게 많이 와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뭐 혼전 임신을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많이 말라서일까요? 성적인 매력이 저한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이거 다 케바케잖아요. 오늘 제 회원분 중에는 최근 살을 많이 뺐어요. 그랬는데 대표님 저 진짜 마르고 봐야겠어요. 남자친구가 저보고 말라서 좋대요. 살찌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본인이 좀 볼륨 있는 여성을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성적 매력이 안 느껴진다. 여자친구한테 성적 매력이 안 느껴지면 어떡해. 그치?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돈 없는 공무원이랑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경제관념은 엉망이에요. 경제관념도 엉망인 돈도 없는데 수입이 크지 않은 공무원과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잘생겼나 보네 많이. 근데 저기서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럼 뭐에 꽂힌 거야 를 내가 물어보고 싶네요. 결혼 별로 생각 없는데 여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 결혼 날짜에 예식장에 결혼 웨딩 촬영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냥 이대로 결혼할 듯.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닌 여자였으면 결혼 안 했겠지. 언니 만난 지 3년이 다 돼간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을 아직 뵙지 못했어요. 지금 상태에 새해 여행 가도 될까요? 해외 여행 전에 부모님 뵙고 싶다고 말해봐도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님 만나 뵈야 해외 여행 갈 수 있나요? 몇 살인데요? 뭐 관련성 정말 모르겠어서. 저 26살이고 남자친구는 30이에요. 해외로 같이 나가는 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이랑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3년 만나는 동안 부모님 소개를 안 시켜줘서 저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이번 기회에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울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여행은 결혼할 사람이랑만 가고 싶어.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낫지. 부모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너무 갑자기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보여줄 때만 보여주겠죠. 3년과 부모님을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남성분 입장에서도 굳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엄마 아빠한테 소개시켜준 건 결혼할 때나 보여주면 되지. 내가 결혼할 사람은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오히려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결혼할 사람이면 부모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상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남성분 입장에서도 아 얘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함부로 여행을 가는 성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초반에 비해 지금은 많이 편해졌대요. 언제까지 설렘 가득할 순 없지만 뭔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희한하죠? MBTI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 MBTI? ESTJ는 편안해졌다는 건 좋은 걸 거예요. 아마도 드레스만 입고 살 순 없잖아. 잠옷 입고 자야 되잖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이건 굉장히 칭찬입니다. NTB고 막 이러면 편해졌다는 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ETJ면 너랑 같이 있는 게 편안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사회에서 엄격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좀 편안해져야지. NTB 저라서 찔렸어요. 그러니까 NTB은 편해졌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친해지는 거지. NTB은 친해지는 건 좋지만 편해지는 걸 선호하진 않는 것 같던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직업이 있을까요? 그 직업이 있다 치자. 그럼 그 직업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자, 직업, 키, 연봉, 학력, 집안 자산, 종교. 이건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현타만 오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체중, 몸매, 말투, 직적 수준. 바꿀 수 있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성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남성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왜요? 왜 뭐가 불안한가요? 미래가 불안한가요? 불안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게 없으면 전 불안해하지 않아요.
낙천적인 거랑 낙관적인 건 다르대요. 우리 낙천적인 성격이 좋은 거 같잖아요. 어쩌라고 될 대로 돼야지 배째 이거는 낙천 굳이 좋은 게 아니다.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이 좋은 느낌 같지만 될 대로 되라는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해보자. 이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적인 거래. 그래서 배째는 건 안 돼. 인생에 드러눕는 거는 그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고 낙관적인 성격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건 최악이지. 낙천보다 더 안 좋아. 불안해하면서 보통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불안해만 합니다. 그게 별로지. 근데 낙천적인 것도 뭐 괜찮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낙천주의는 안 돼. 뭐 예를 들어 우리 조별 과제라고 할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어떡하라고 될 대로 되라지. 이거는 낙천이 아니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했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망했어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자.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세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게 드러눕는 건 하지 말고. 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로 나눠서 없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살면 편한데 맞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없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 더 엽기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 이게 사실 마지막 멘트야. 보통 못 바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거 하라고. 알겠지?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오늘 아침에 내가 쇼츠를 막 보다가 막 되게 슬픈 쇼츠가 있었어요. 보다가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절절절 막 이렇게 하고 막 울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막 슬프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안마 커튼을 탁 걷고 씻고 머리 말리면서 그 영상들을 다시 봤어. 하나도 안 슬픈 거야. 이게 감동적인 내용은 맞아. 근데 내가 왜 울었지? 그래서 진짜 깨달았지. 예,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되게 조용할 때 안마 커튼도 쳐져 있고 방안에 혼자 누워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확 감정적이 돼, 사람이. 일단 커튼을 걷고 빛을 쫙 받고 씻고 나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반짝반짝해져. 햇볕을 받으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좀 우울한 감정이 든다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일어나서 커튼부터 열고 깨끗하게 샤워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화장하고 그냥 나가잖아? 그럼 우울할 게 없어. 결정사에 자녀 계획을 쓰나요? 쓴다면 그 중에 애기 4명 이상 낳아줄 여자를 찾는 분도 있나요? 근데요 아무리 괜찮은 남자도요 다짜고짜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 아이를 4명 정도 낳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만날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저런 말 하는 남자면 절대 안 만나지.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거라 제 아이를 4명 정도 낳아줄 여자를 찾습니다. 무슨 분만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는 방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 알맹이 자체가 썩은 거면 그 예쁘게 해봐야 의미가 없겠지만 알맹이가 일반적인 거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목이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무리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안녕. 굿나잇.